안녕하세요. 저희 잠오는 치과 예약하셔야 되는데 예약하셨나요? 아, 네. 잠시만요. 성함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김윤희 고객님 맞으시죠? 저희 4월 18일 목요일에 예약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3시 30분. 네. 맞습니다. 저희 그때 그 보험, 치과 보험 되려고 하면은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서류, 네, 준비되었나요? 그리고 그거 하고 또 추가로 오늘 상담 받으시고 또 추가로 서류를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서류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색깔이 다르다. 잠시만요. 오늘 주황색은 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서류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네, 그 영수증이랑 그 보험사에 이렇게 전화해서 그 신청하는 그 서류가 있어요. 그거를 메일로 받으시고 거기서 추가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해가지고 다시 그거는 다음 방문에 갖고 오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그거를 확인증 도장을 받고 다시 그거를 네, 치과보험사에 네,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음 주를 만약에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가능한 지금 날짜가요. 지금이 4월 18일인데 아마 한 다음 주쯤 말에 가능한데. 만약에 금요일날 가능하시면은 저희가 금요일 26일날 신청을 해드리고 시간대는 저녁 7시는 저희가 수요일마다 그 야간 진료를 하는데 그때로 잡아드리면은 그때 예약이 지금 차서 만약에 하실 거면은 저희 5월쯤이나 이날 24일이요? 24일에는 저희가 지금 예약이 다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5월쯤, 네, 5월 만약에 한다고 하면 5월쯤, 네. 5월 1일 날, 네, 가능하고요. 네. 그 5월 지금 시간대가 지금 7시 30분, 네, 가능해요. 그러면 5월 1일 30분, 7시 30분으로 잡아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잡아드렸습니다. 우선 앉아 계시면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손님. 네. 예약하셨어요? 네, 잠시만요. 4시에 예약을 하셨다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른데, 아, 네. 이상우 고객님, 네. 조금만 앉아 계시면 저희가 다음, 이게 지금 손님이 좀 많으셔서, 네, 다음, 네. 바로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예약 체크가 지금 현재 3명이 좀 밀려 있어서요. 이거 다음에 네, 다음에 바로 불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치료 받으셨나요? 네. 네. 저희 다음 주 금요일